2월달 저널은 뒤쪽부터 같이 볼게요. 이거는 모토로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되었어요. 각도에 따라서 그림이 좀 달라 보이는.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스티커랑 해서 이렇게 꾸며봤고, 여기도 다이소 스티커들이랑 같이, 이거는 같이 그렸었었는데 스티커를 더 붙여줬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같이 그렸던 건데 또 다이소 스티커를 붙여줬고, 이것도 이렇게, 여기도 이거 이스리즈, 여기는 스티커들을 붙여주니까 색감이랑 이런 게 어울려서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분위기예요. 여기도 아까 구름 스티커랑 같은 요거. 그리고 이런 젤리 같은 스티커들은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건데 1,000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젤리랑 같이 해서 이렇게 붙여줬고, 여기도 이렇게 강아지 요거 애완동물,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거. 여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고, 침필이랑 붓이랑 이 모양을 붙여줘서 약간 재미를 줘봤고, 여기는 종이 찢어서 머리를 표현해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액자 틀이었는데 액자 틀을 잘라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그렸었죠. 그리고 이것도 같이 그렸던, 여기는 글로시펜.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깨졌구나. 이거 글로시펜으로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이것도 같이 그렸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티커를 붙여서 사람 형태를 잘 안 보이게 그림자 생길 것 같은 부위를 표시하면서 그려줬고, 요거는 그때 여행가서 그 느낌 그걸 그려봤고, 염소. 원래 3일에 이때 여행을 간 거였는데 이때 일기를 안 쓰고 가서 그려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같이 그렸던 거. 이렇게 한 달이 또 지나갔는데 저는 그림 그리는 거를 미술은 뭐 자유롭다 뭐 해놓고서 지킬 게 너무 많아. 이런 거를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림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시가 아니니까 이렇게 느낌대로, 느낌 가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월달 저널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